고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고마이뉴스 박승희 기자입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하늘공원을 지나서 곧 수암동 파출소 근처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도보 행진은 이제 겨우 6시간 남짓 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행진에 참여했던 한 어머니를 모시고 왜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자신의 품고 계신 사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 한동훈이고요. 저희가 엄마고요. 예. 네. 저희 큰아이예요. 사실 제가 작년 유가족 도보행진 때 그 아이의 체육복을 입고 도보행진에 참여하신 어머님을 뵙고 인터뷰를 부탁드렸었는데요. 다시 또 도보행진에 나서시게 돼서 또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많은 시간이, 1년은 안 됐지만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다시 이렇게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더구나 혼자도 아니고 분향소에 있던 아이 사진까지 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빠도 얼마 전에 그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하는 거 열흘 동안 도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런 시행령 발표를 하게 돼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거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엄마 자격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도보를 안 하면은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의 영역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되고요. 저희가 이런 시행령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길거리에서 조그만 교통사고가 나도 잘잘못을 가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놓고 진실을 밝혀주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정부는 저희 유가족을 한 번, 두 번 죽이는 게 아니고 영원히 매장시키고 있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저희가 이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영영 돌아오지 않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 시행령도 시행령이지만 시행령 발표 이후에 가족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자 바로 또 배보상 절차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네, 저희는 정부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지금 광화문에서 삭발식도 했던 거고요. 청운동에 농성하면서 찾아간 이유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 도보하는 것도 그렇고 시행령 폐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정부에서 때마침 배보상을 언론에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은 저희가 정부에서 밝힌 배보상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진실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예 그렇게 만들어놓은 정부가 저희한테 당연히 해줘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도보하는 행동은 배보상이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요. 저희 아들, 저희 애들 왜 그렇게 가야만 하는지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내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정부 배보상 계획을 또 그대로 받아 쓴 언론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기레기가 또다시 가족들을 상처 주고 있다고 많이 분노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정부는 저희가 아이들 여행 갈 때 들었던 여행자 보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위로금을 주는 그 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부에서 모든 그 돈을 다 주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언론인들도 제대로 부분 나눠서 언론에 보도를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제대로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정부는 저희 유가족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참 대한민국이 점점 더 싫어지고요. 저희 작은 아이가 엄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자고 그런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서 이민 갈 수 없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참 슬프고요. 애들한테 미안하고요. 네. 언론 대신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부모로서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은 저희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고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도보행진 중에 제가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든든하게 나를 응원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머님께서도 하늘에 있는 딸이 보고 있다면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의 꿈속에 나타나서 제가 저희 딸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보내는 꿈을 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저희 고은이 키우면서 뒤돌아보면은 크게 잘해준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엄마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평범한 엄마에서 저희 딸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주고 원동력이 되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엄마가 우리 고은이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항상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은이가 있어서 도보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고요. 예, 힘을 내서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쉬시고 저희는 또 이따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보행진 중에 참여하신 한 어머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도보행진을 시작한 이후 하늘공원을 거쳐서 현재 수암동 파출소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도보행진에 나설 텐데요.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유가족분들의 도보행진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달린 저희 중계차에 달린 카메라로 화면을 넘기겠습니다.